안녕하세요, 4K입니다. 오늘은 대원정사로 사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양주 장흥에 있는 사찰로 산 중턱쯤에 있는 사찰입니다. 주차장은 경사진 곳에 있어서 차를 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앞에 차를 대고 나면 이 거북이들이 보입니다. 제가 여기를 돌아다녀 본 결과 느낀 점, 약간 납골 쪽을 포인트 주제로 맞춘 사찰이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디 사찰에 가나 항상 볼 수 있는 종이 있고요. 그리고 석상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석상이나 아니면 불상을 보려면 무조건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요. 경사가 있긴 하지만 못 올라갈 수준은 아닙니다. 종은 당연히 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게 좋습니다. 12지신 석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앞에는 불전함이라는, 예, 돈 넣는 곳이죠. 불전함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실내 불상이 있는 공간이 한 곳밖에 없는데요. 처음에 올라가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사는 공간 바로 그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서 유일하게 실내에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또 커다란 불상이 있고요. 여기는 약간 삼장법사 같은 느낌도 나는 불상이 있는 곳입니다. 산 중턱에 위치했기 때문에 경치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당연히 소원초 같은 것도 팔고 있기 때문에 구매해서 이렇게 꽂을 수도 있고요. 제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골 개념의 사찰이기 때문에 유해 같은 것을 여기에 묻어서 사람들이 많이 성묘를 하러 오는 장소로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이 여기는 우리가 아는 일반 사찰 개념과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사진 여행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근처 양주 장흥 관광지에 들르면 한 번쯤 들러볼 만한 사찰이라고 생각됩니다.